자, 오늘 아주 특별한 두 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MBTI의 각각의 극과 극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한 첨단 IT 벤처 기업에서 동료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의 게스트를 초대를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BC의 품질경영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메디신 전략기획팀의 김지우입니다. 두 분의 그 사이는 좀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사이? 출근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전체 본부장 회의할 때 만나는 사이 정도. 네. 네, 보통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럴 때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친해요? 약간 저를 감시하는 쪽이라서. 우리 김대리님이 생각하는 우리 김영균 팀장님 어떤 처음에 OJT를 이제 차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그 OJT 때 본인 소개 PPT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봐서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김팀장님 보실 때 우리 김지희 대리님 어떤 분? 되게 뭐랄까.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계산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차갑고 계산적이면서 그러니까 딱 전략가 같은 느낌. 초반에 이제 딱 업무 러쉬를 쭉 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틀 만에 만들었대라고 하는데 막 서류랑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네, 잘 만들어져서. 듣는 ISTJ는 계산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치밀하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치밀하다는 느낌으로 계산적이라. 네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행동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유튜브 출연해야 한다는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스케줄이 되나? 해야 되는,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촬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스케줄 제가 만들면 되니까. 내년에 연봉 두배 올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김대리, 내년에 연봉 세배 올려줄게. 지금 올려주세요. 내년 말고 지금. 치밀해. 만약에 정리 안 하고 사무실을 좀 더럽게 쓰는 동료가 있다. 바로 구속이 아니면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좀 정제됐으면 하는 걸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뭐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만약에 팀장님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리 요거에 대해선 터치를 안할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알아지? 늘어지는 배짱이 스타일의 팀원이 있어요. 그 팀원이 실수를 계속한다. 일단은 개인 면담을 먼저 할것 같고요. 한 두세 차례 얘기했는데 반복된다면 저는 세번 이상은 안 가는 것 같고 네, 권면을 좀할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은 이제 일을 안 맡기고 그냥 제가 다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일을 두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후배하면 아까운 내가 그닥 팽기지 않는 모임이 있어. 내가 가야 돼. 이런 상황이야. 어떤 마인드? 일단 가서 이렇게 파토네? 아니. 일단 가긴 가는데 이제 얼굴 비치고 조용히 이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올 거. 만약에 가기 싫은 거다 하면 그 앞뒤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더해서 영향력을 좀 넓혀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개인 벤처. 네. 오늘따라 대표님이 일을 많이 주고 들들 볶네. 네, 그럴 때 스트레스 나만의 해소법? 에너지 레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너무 없다 하면 일단 잘것 같고요. 에너지 만땅이다 하면 이제 놀러 가야죠. 저도 그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요. 네. 그 에너지가 나름 만땅이야. 그러면 그냥 TV나 뭐 책이나 에너지 만땅인데? 산책하거나 만땅이면 청소나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는 경우는 있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없는 거지. 네, 여행을 잘안 다녔던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좀 두려움 이런 거잘 느끼는 거? 저 하늘 보면서 걸어요.
뭐 떨어질까봐. 그냥 공사하거나 이제 새똥 같은 거 이런 거. 왜냐면 새가 날아다니면 떨어질 수 있어. 조금 네 어려운 캐릭터. 어려운 캐릭터. 서로 상반된 MBTI 기질을 가지신 두 분. 상당히 뇌파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ENTJ 기질을 갖고 계신 김 팀장님은 이 E가 바깥으로 에너지가 확산되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ISTJ를 갖고 계신 우리 김주 대리님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실제 뇌파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기질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정상태에서 뇌파를 측정을 하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뇌파가 바로 알파파예요. 이 알파파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파파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파장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1초에 9번에서 10번 정도의 율동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게 기질에 따라서 조금 느린 사람이 있고 조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크게 율동치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과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각각 알파파의 특성이 다른데 우리 이제 김 팀장님 이 외향적 특성을 가지신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알파파가 작으면서 잔잔하게 좀 빠른 편이에요. 반면에 이 내향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김 대리님은 알파파가 굉장히 크게 율동을 하지만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한 1초에 9번에서 9번 초반대 그리고 이제 김 팀장님은 1초에서 10번대 초반대 정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또 아주 이렇게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또 민첩하고 그러니까 thinking 중심의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알파파가 굵은데 조금 다소 이제 느리고 크게 굵직하게 이제 율동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조금 더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파파가 보통은 이 후두엽에서 발생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후두엽뿐만 아니라 이 두정엽의 좀 깊은 곳에서도 별도 알파파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질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두정엽 가운데 좀 깊은 곳에서 알파파가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감이 조금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외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다가올 만한 어떤 위험을 늘 대처하기 위해서 늘 정보를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수집하고 수렴하고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딱 김 팀장님에게서는 보이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는 이 두정엽의 이 알파파가 딱 잘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뚜렷한 차이예요. 기질적 차이. 뇌파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심장의 리듬을 분석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여기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악셀 역할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악셀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브레이크가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ISTJ 기질을 갖고 있는 김 대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균형에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ENTJ 갖고 있는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가량 높은 교감신경 우세형 그런 이제 기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MBTI와 뇌파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기질, 그리고 환경, 그리고 학습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격이 형성이 되지만은 그 타고난 그 본바탕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체적인 그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반응하는 그 모든 작용들이 우리 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뇌가 작동하는 그 기제 그리고 그거 관련된 뇌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연관이 깊고 또 기질에 따라서 뇌파 패턴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뇌파로 다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게 일단 되게 신기했었고 제 주변 사람들을 다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MBTI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이제 뇌파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이제 심박변이도에서도 그런 게 이제 정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MBTI 궁합 이런 거 말고 이 커플들한테 뇌파 궁합 이런 거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MBTI라고 하는 게 자가보고식이다 보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또 AI, 빅데이터 시대니까 뇌파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기질을 알아보고 또 자기의 좋은 짝과 인연자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 진로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이제 뇌파 분석을 통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